이건 안 되겠다. 야, 야, 이건 안 되겠다. 이거 앞에다 핸드폰 들어가겠어. 이거 야, 씨. 자, 11월부터 11월 컨텐츠를 할 거예요. 자, 아이디어 먼저 좀 약간 할게요. 아이디어. 자,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메모를 해놨어. 소개팅 컨텐츠. 아니, 이 겨울이다 보니까, 이 12월 달이다 보니까 이게 또 소개팅 컨텐츠가 또 수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또. 일단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. 일단 이거 해보려고. 남친, 아, 맞다. 여러분들 맞다. 저희 진짜 웃긴 게 윤푸님이 저한테 아, 얼마 전에 사장님 옷 입히기 게임을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보니까 로젠젠 삼원색. 야, 길리세요? 아, 버리세요였어. 참 진짜 어이가 없네. 이거죠. 어이가 없어. 윤프님이 사진 보여준 게 어딨지? 남친룩을 어디다 어이 보였지? 어, 이거 보였다. 야, 당신의 로젠젠에 투표해 보세요.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윤프님 지금 뭐 하나? 윤프님 불러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. 여보세요. 윤푸님 저 방송 중인데요. 로젠젠 그거 버리세요는 뭡니까 이거?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RGB로 삼행시를 한 거거든요? 네네. 삼행시의 결과입니다. 아, 그거 버리세요? 아, 예, 잘 알겠습니다. 예, 윤푸, 예, 예. 이거 입으면 나도 이제 여친 생기는 거 맞지? 코트가 15만원? 코트 15만원 너무 싸다. 야! 이까이까 그냥 뭐 그거 뭐 어? 쿠팡에서 대충 그냥 롱코트 치면은 어? 44,900원밖에 안 해 이거 이거 어? 이것도 비싸다? 그러면은 이제 동묘 앞시장 가면 돼. 동묘 시장 가면은 저런 거 롱코트 만원이면 산다. 안 됐다. 야, 방제 바꿔. 야, 크리스마스 날 방제 안 키기 위한 몸부림이라 바꿔. 윤푸님이 일단 링크 보내주셨는데 오케이. 야, 보자. 자, 이건데 어? 잠깐, 나 이거 비슷한 거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? 야야야, 잠깐만, 안 사도 될 거 같은데 이거? 이거... 야, 요거 딱 어울린다. 야, 봐봐. 야, 똑같네. 돈 아꼈구만. 어? 안 사도 돼, 안 사도 돼. 목 조금 늘어난 거 같긴 한데 어? 이 정도는 사소한 거야, 사소한 거. 야, 담으라는 거 담을게. 어, 담고, 담고. 아, 잠깐만, 윤푸님. 오케이, 내가 먼저 골라볼게. 오케이, 나 느낌 왔어. 셔츠 입는 거에다가 술이 아, 술이 나면 나올 것 같다고? 아, 아, 야, 강프로! 아, 밥은 잡쌌어? 아, 나 할 수 있다. 아, 윤프로! 밥은 잡쌌어? 어, 저 이거 픽할게요. 이거, 이거. 님들 이거 어때요? 제가 이거 인민복, 그러니까 인민복이 되어버립니다. 제가 이거. 어, 님들 이런 거, 이런 거. 이거 어때요? 클럽에서 많이 입는 것 같던데? 클럽 안 가보셨냐고요. 그렇네. 여러분들 일단 알겠어. 야, 님들이 저에 대한 그 기본이 없구나. 풀샷을 원하는 거. 풀샷. 알았어, 알았어. 평소에 이제 회사 갈 때 입는 의상. 맨투맨. 아니 왜 맨투맨 왜요? 맨투맨 어울릴 수 있는데 왜? 놀러 갈 때 입는 거. 야, 이쁘지? 딱 진짜 여행 패션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? 다리미 지우죠. 집에 옷이 뭐가 있나? 보여줬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알았어, 하나 보여줄게. 아, 이거 보여준 거 안 보여준 거 했는데 이거. 아헤, 참 이거 진짜. 그런데 이거는 진짜 웃지 말고 진짜. 야, 이거는 진짜 어? 이쁘지 않냐? 이거 괜찮다니까 이거. 입어보라고요?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다니까 이게.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옷을 바꿀 거니까 버릴게 오늘도. 첫 번째 의상. 자, 맨투맨 티. 플라이라고? 머리라고? 아, 입어볼게. 자, 어때? 나라고. 이거는 일단 버리고, 패스카스 버리고 버리고. 다음, 요거 좀 깔끔합니다 여러분들. 깔끔하고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 납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떠십니까? 내봉 누구냐? 자, 맨투맨 회사 유니폼이라고 또? 편의점 갈 때 입는 옷이라고? 선녀 같다! 일단 이건 오케이라는 거지? 안녕하세요. 아, 절대 안 된다고요? 사람들이 이게 지금 너무 억까하고 있는지. 너무 억까하고 있어 지금. 정장? 아, 정장도 꺼내봐야 돼? 참고로 이거는 필살기입니다. 그 맞춤 정장이에요. 셔츠만 입으면 이렇게 되거든요. 아, 배가 좀 튑니다 이거. 흰티? 흰티? 야, 흰티 말고 회색티는 안 돼? 되게 이쁘지 않아? 귀엽지? 야, 흰티 그거 뭐 BYC가 사, 그거 저 뭐 쿠팡 가서 사면 다 있어. 흰티에 청바지라고? 청바지가 있었나? 청바지 하나 있고, 하나 둘. 요거가 일단 하나 있고. 까리하지 않습니까? 아니 아니,
하나 말고 또 있어. 또 있어. 또 있어. 어두운 색 그 청바지가 필요하다 해서 어두운 청바지 맞아. 몇이야 이거 사이즈가? 야 이거 3X라지 이거 못 입겠다. 내가 살이 빠져가지고 이거 지금 못 입어.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있어 여기 있어 제가 있어 있어. 아니 청바지 있어 있어 있어. 아니 자 내 겨울용 옷 때문에 그 안쪽이 너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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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, 있어. 잘했다. 여기 옷이 더 있구만.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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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어 집에 힌트 있다. 야 새거 새거. 자 첫 번째 힌트. 야 이거 새거라 새거.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? 혹시 구겨진 종이 뭉치 아니죠? 엄마가 사준 건데. 자 로젠젠 집에서만 입는 거. 겨울에 입는 패션 한 번. 한번 교과서 꺼내고 체크해봐. 너무 입맛 안 써. 맛 좀 보여줘. 야 안 돼 안 돼. 이거 못 입어 못 입어 님들 이거. 야 이건 안 되겠다 야. 야 이거 야 이건 안 되겠다.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. 앞에다 핸드폰 들어가야겠어 이거. 야 씨. 요거는 이제 PC방 갈 때 입는 옷. 아, 자리 있어요? 배그 자리 있어요? 데이트가 컨셉이라면서요? 지금 어떻게든지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. 그래서 옷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 상태. 아, 지금 방 꼬라지 한번 보여요. 방 꼬라지. 아, 방 꼬라지가 지금 뭐래요 지금. 이거를 지금 다 까봤는데 지금 맞는 옷이 없어. 맞는 옷이? 괜찮은 옷이 없단 말이에요? 이게 안 되겠구만 이거. 이렇게 해서 구매할 거예요. 자 오늘 그 보시면서 예 어떠셨나요? 젠젠님의 옷장에는 많은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. 젠젠님 옷장에는 인생이 있다. 인생이 있다? 약간 되게 네. 멋진 말 같은데 그 약간 소리 돌려 말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죠 그게 대체? 옷 살 시간이 없었다.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. 제가 좀 바빴어. 어? 윤프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. 이 흰 티셔츠 어때요 이거? 잠옷이죠. 엄마가 사준 건데. 엄마가 사준 건데. 어? 그러면은 이번에 고른 옷들 다 어머니 보여주세요. 어머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? 12월 제작 예상. 안 돼 싫어. 나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 할 거야 나. 마비 생활 스킬 현실처럼 해주세요. 아니 아 저 나갈 거거든요 저 크리스마스 날. 죄송한데 제 일정 워트를 잡지 말아주실래요? 저 집에 안 있을 거고요 방송 안 킬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때 나가서 이성 친구 만나거나 여친 생길 거거든요. 진짜 보고 보십시오. 신에게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. 뭐 야방? 고기 썰러 가실 거래요? 당신들 참 못된 남사들이야.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날은 휴방 예정.